실시간 방송 외에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가 있으세요? 최신 영화를 시청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결제 방법부터 시청 목록 삭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영상 콘텐츠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유플러스 TV 프리 시청 중 화면을 눌러주세요. 화면 위쪽에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이 나타납니다. 가장 왼쪽에 홈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영화,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중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영화 목록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주세요. 결제 금액을 누르고 결제 창이 나타나면 할인 받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할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유플러스 멤버십은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 TV 쿠폰은 유플러스에서 제공된 TV 쿠폰 할인, TV 포인트는 신용카드, 주요 마일리지 등 제휴사 포인트를 TV 포인트로 전환하여 유료 VOD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적용 가능한 할인 방법이 없다면 화면 아래에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플러스 멤버십 할인을 선택했다면 등록을 눌러 멤버십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화면 속 확인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카드 번호는 유플러스 멤버스 또는 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 선택 화면으로 돌아오면 할인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콘텐츠를 결제합니다. 청구서 결제, 페이나우 결제, 휴대폰 결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는 청구서 결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초기 비밀번호는 숫자 0000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구매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쉽게 놓친 드라마나 예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구매 목록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유플러스 TV 프리 시청 중 화면을 누르고 홈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마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 구매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가입 후 따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다면 초기 비밀번호는 숫자 0000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매한 영상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시청 목록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유플러스 TV 프리 시청 중 화면을 누르고 홈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마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 구매 목록을 선택해 주세요. 삭제 버튼을 누르고 지우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선택하면 해당 콘텐츠에 V 표시가 나타납니다. 모두 지우려면 전체 선택을 눌러주세요. 지우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모두 선택했다면 선택 삭제를 눌러주세요. 삭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삭제 완료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 후 선택한 콘텐츠가 목록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